물 없어? 물? 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백종원의 만능 볶음 고추장 소스 제품 되겠습니다. 볶음 고추장 뭐야 뭐 저 대형마트 가셔도 많이 있는데요. 뭐 백종원 씨가 만든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소한 소고기에 고추 씨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고추장 같은 경우 이제 볶아서 소고기 넣고 돼지고기 넣고 하는 건데 만능 소스 시리즈 돼가지고 간장 이후에 이것도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요. 한 3,000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고, 자, 먹어봅시다. 얼마나 맛있을지. 자, 이런 거는 반값이 안 나오겠죠. 나 그냥 사는 거지 뭐. 자, 이거 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짜서 먹는 게 요즘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그냥 고추장처럼 맵거나 그런 건 좀 덜하고요. 자, 고추 씨하고 저거 뭐야 소고기 고기 씹히는 맛이어가지고 이제 이, 뭐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밥 먹기 딱 좋죠. 밥맛 없고 입맛 없을 때. 자,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씨 무슨 고추장에다 밥을 비벼 먹어 라고 하시겠지만 요것도 맛들이시면 아주 그냥 싹 좋은데 소고기하고 고추씨하고 지금 고추씨들 오시게 되면 여기 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고추씨하고 고기 씹히는 맛이 꽤 실해가지고 괜찮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밥에다가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비빔밥 같은 거 만드실 때 요거 드시게 되면 맛이 한결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국수를 삶아와서요. 자, 여기다가 비벼서 먹으면 어떨까요? 비빔면 같은 느낌이 될까? 아, 국물이 너무 없으니까 잘 안 비벼지긴 한다. 자, 젓가락으로 비벼야지. 자, 포크로 비비려고 했더니 잘 안 비벼지네요. 스파게티 생각이 나서 포크를 집어갖고 왔더니 포크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포크적으로 가라. 자, 오, 고기랑 그 고추씨랑 들어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파게티 무슨 소스 들어간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자 소면이라 금방 약간 좀 뿌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비벼 먹어볼까요? 자 다 붙어버렸어. 그것도 괜찮다. 매콤한 소스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야채 같은 거 좀 넣고 하셔서 같이 드시게 되면 계란후라이 된다. 삶은 계란도 하나 넣으셔서 드시면 괜찮은 제품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매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좀 매콤하면서도 고기랑 고추씨랑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집에서 볶으시게 되면은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한번 만들어보시고 오늘 하루도 매콤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